네, 월요일에 오만한 인터뷰 박순혁 작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벌써부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만한 인터뷰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박순혁 작가님 또 팬분들이 대거 몰려오셔서 벌써 내용들 기대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 지난주에 우리가 엔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거 있다고. 그 이제 뉴진스가 이제 그 니폰 텔레비에서 이제 주최한 그 여름 생방송, 여름 특집 생방송 이제 뮤직데이 2024 이제 출연을 했는데 요번에 되게 좀 뭐랄까 좀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 그거 한번 띄워 주시면 오후 6시, 7시, 8시, 9시 이렇게 총 4번 출연했고요. 네. 한 시간 단위로. 6시에는 이제 뉴진스 그 멤버 전원이 이제 자기들 노래 하이보이 이제 했고 7시에 파마니가 푸른 산호초 이제 커버한 거 했고 8시에 하우 스위트 이번에 신곡 나온 거 이제 공연하고 그다음에 9시에 이제 혜인이 플라스틱 러브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버곡인데 그렇게 네. 원래는 이제 얘기가 커버곡 두 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네 곡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뭐랄까 이제 자기들 노래 또 이제 6시 8시 이렇게 이제 두 번 같이 해서 아마 그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 쪽에 올라오는 거 보더라도 이제 반응이 되게 좀 뜨거운 걸로. 네. 특히 이제 7시 저게 이제 제일 좀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핵심인데 파마니 씨가 이제 그 푸른 산호초 방송하는데 많이 좀 떠시더라고요. 예, 떨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뭐랄까 훨씬 더 신선하고 좀 풋풋하고 좀 보기 좋지 않나. 작가님 취향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민지 좋아합니다. 예. 민지가 쏙 빠졌는데 어쨌든 그만큼 뉴진스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 예, 예. 또 어떠한 또 활약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신 것 같고 요새 2차 전지주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어서요. 반등을 할지 말지 이렇게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차 전지주가 하반기에 2차 상승 사이클을 본격 보일 것이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아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주가가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총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전기차가 다시 좀 잘 팔 것 같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캐짐 현상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이제 해결되는 좀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그 K 배터리 경쟁력이 이제 좀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이제. 대표적으로 테슬라 4680 배터리 내재하려고 하던 거가 포기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LG엔솔 쪽으로 넘어가서 8월 달부터 이제 그 오창에서 이제 11기가와트시 공장이 가동되면서 이제 납품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독일의 노스볼트가 그 BMW하고 맺어져 있던 이제 계약이 파기가 되면서 그 계약이 이제 삼성 SDI 쪽으로 넘어간다 하는 저희가 오만한에서 이미 다 짚었던 한번 얘기했었던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금투세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부분. 이게 그 금투세가 이제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그 뭐랄까 이 부과가 되는 개인 투자자들만 좀 독박을 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4월 달에 금투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이 많이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네. 이제 장이 안 좋았는데 이제 코스닥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또 2차 전지고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러면은 이제 개인 매수세가 유입될 텐데 아마 유입되게 되면은 2차 전지가 좀 첫 번째 타겟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이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이 그렇다는 그런 얘기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기차가 다시 잘 팔릴 것 같다. 요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죠? 예, 예. 디지털 타임즈의 이제 박한나 기자님 기사. 대형 수주 신차 효과 기대하는 K배터리 실적 회복 하반기부터 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잇따라 조단위로 예상되는 대형 수주 낭보를 전하면서 하반기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프랑스 자동차 기업 르노와 이제 전기차용 LFP 배터리 수주를 이제 따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 기업 넥스트라 에너지와 ESS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맺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캐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올 하반기 신차를 이제 대대적으로 출시하는데 그 대표격이 되는 게 이제 지금 기아의 EV3잖아요. 네. 그 EV3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NCM 배터리가 들어가고
지금 사전 계약이 한 만 대 정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아서 이미 사전 계약이 만 대를 돌파한 상황이고 여기다가 플러스에서 현대에서는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이라고 이제 또 신차가 나오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NCM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팔리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K 배터리에 좀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 그다음 SK 온이 이제 상반기 좀 부진했는데 SK 온이 주력 모델 아이오닉 5가 페이스 리프트를 거쳐서 미국 조지아 2 공장이 이제 4분기에 완공될 예정인데 거기에 지금 SK 온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하반기 조금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많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최근에 어제 이게 이제 아마 주말 7월 3일 날 나온 기사예요. 연합뉴스에서 이제 보도된 기사인데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삼성 SDI의 계약을 뺏기고 휘청한다 하는 이제 기사인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그 크게 보면 미국은 이제 배터리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는 좀 이제 어렵겠다 하고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 하는 형태로 네. 이제 GM이 LG 쪽하고 손을 잡고 이제 포드가 SK 쪽을 손을 잡고 이렇게 간 거고요. 네. 유럽 쪽은 이제 일부는 한국 배터리를 계속 쓰지만 이거 배터리 좀 독립을 해야 되겠다 유럽 내에 하는 이제 그런 좀 흐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이 이제 정부 지원금을 왕창 지원해주면서 이제 이 여기 나온 노스볼트뿐만 아니고 저기 AC볼트라든지 뭐 브리티시 볼트라든지 하는 이제 각국의 유럽 각국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로 그 배터리 벤처 쪽에 진출하려고 시도를 했던 데가 바로 저 노스볼트라는 데입니다. 네. 저기가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돈을 많이 투자를 했고 독일 정부가 많이 밀어주고 있는 데인데 그 노스볼트가 지금 최종 실패를 하고 있는 노스볼트가 이제 포기 단계에 들어가는 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수율 안 맞아서 성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납품 못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자가 사라지는 거니까. 중국은 어차피 우리 경쟁 상대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IRA나 이제 CRMA 같은 것 때문에 대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일본은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갔고 이제 계속해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4680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정된 파일에서 그 파일을 K 배터리가 가져가는 몫이 지금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고요. 네. 여기 이제 기사 잠깐 보시면 노스볼트의 경영위기는 BMW와 체결한 20억 달러 규모, 20억 달러면 대략 한 2조 6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배터리 공급 계약이 취소된 영향이 큰 거다. 이게 이제 2020년에 계약을 했으나 24년까지 지금 납품을 제때 못해갖고 이제 BMW에서 너네하고 같이 못하겠다. 그 계약은 삼성 SDI 주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는 거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 공장이 이제 16기가와트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 실제 생산하는 거는 1기가와트시의 5배로 늘려갖고 1기가와트시니까 이제 16분의 1도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게 뭐랄까 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노스볼트는 유럽 스타트업 가운데도 가장 많은 150억 유로의 자본을 조달하는데 150억 유로면 대략 20조 원 정도 됩니다. 20조 원 다 날리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의 희망으로 불리기도 했던 기업인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지난해에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두 번 발생해서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고 올해는 공장 근로자 3명이 집에서 각각 사망하는 일도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 뭐랄까 좀 잔인하지만 이제 남이 잘못되는 게 이제 경쟁자가 잘못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 세 번째 근거로 질시해 주신 게 금투세 문제 좀. 요거는 이제 이데일리 그 최홍길 기자님 아마 이 방송도 한번 출연하신 그때 아마 방송하셨던 내용 같은데 이제 기사화 하신 게 이제 7월 3일에 이제 이복현 원장하고 16개 증권사 CEO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되게 길어졌었다는 얘기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오갔었고 나올 때 이제 그 마치고 나올 때 이제 이 최홍기 기자님이 뻗치기를 하다가 이제 금투협회 서유석 회장님을 뵙고 어떻게 될 것 같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서유석 회장님께서 내년 시행이 어렵겠다.
금투협은 제도 보완부터 한 뒤 시행하자 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는데, 이게 이제 금투협에서 금투세를 폐지를 하든지 유예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공식적인 의견을 낸 첫 번째 사례예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금융투자협회에 이제 뭐 사모펀드, 공모펀드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사모펀드 쪽에서는 사모펀드 수익자들의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목적으로 추진됐던 게 금투세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투협회에서도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세에 밀리는 거니까 포기하자라고 지금 최종 결정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증권사에서도 반대하고 금투협회에서도 반대를 하면 이거를 민주당이 무슨 수로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거를 네. 그러니까 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릴 일단 있고요.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좀 나왔었고 예. 일단 금투협 입장에서 예. 금투협에서 제도 보완부터 하면서 가자. 그렇습니다. 예. 금투협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없다. 얘기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렇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예. 보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제 제도적 허점 세 가지. 첫 번째, 배당 소득이 금투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많다는 거. 두 번째, 주식과 달리 채권에는 너무 불리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천 징수다. 이제 원천 징수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그 대형 증권사 쪽으로 돈이 다 몰리게 되고요. 중소형 증권사들은 파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제 14개 증권사에서 대표들이 힘을 모아 갖고 금투세 폐지를 시켜 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이거 안 되면 폐지가 안 되면 일단 유예부터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아 금투세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좀 선발대가 지금 2차 전지 이런 주식 쪽으로 해서 좀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제 그 공매도 문제 한번 보여주시면 공매도 세력 충격 주가 급등에 수주원 잃었다. 이게 이제 언제 기사냐면 23년 11월 24일 작년 11월 24일 기사인데요. 네. 국내 증시의 공매도 투자자들이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에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는데 그게 딱 두 종목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네. 예. 에코프로비엠에서 8,330억 원의 확정 손실을 입었고 지금 이제 여전히 장고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 손실 이외에 이제 확정되지 아니한 손실도 클 겁니다.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공매도로 입은 손실이 7,587억에 달한 거고요. 이게 지금 에코프로가 2,520% 올랐으니까 손해 많이 봤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 11월 달에 10월 달에 이제 공매도 금지된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 공매도 부분이 갚아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갚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매도 의견 0건 벌판서 용감한 외침 2주씩 파세요 하면서 얘기 나오는데 에코프로 BM에 관련해서 주가를 팔아라, 주식을, 에코프로 BM 주식을 팔아라 하는 얘기가 정원석 하이투자증권연구원, 그 다음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한병아 연구원이 이제 목표 주가 각각 15만 원씩 내면서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우리 옛말에 이제 과전 불남리 이하 부정관해서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크게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1조 원 정도 공매도 잔고가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 유독 매도 리포트가 이제 이게 쏟아진다고 하는 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저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저기 그 사모펀드들, 롱숏 하는 펀드 애들하고 지금 결탁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이런 오해받을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년 만에 등장한 증권사 리포트 애널리스트 선후배간 2년 덕분해서 코스닥 상장사 중에 이제 VM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VM이라는 회사 관련해서 이제 증권사 매수 리포트가 하나도 없었는데 2년 만에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VM의 그 리포트를 쓴 사람의 그 사수가 VM에 취직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이런 관련성이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하는 지금 오해를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뭐랄까 결국은 이제 신뢰를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이제 그 코리아 밸류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또 중요한 축이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증권사들에 대한 신뢰 문제예요. 이 주식 투자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고, 아니 더러워서 지금 국장 투자 못하겠다, 미국장으로 가야겠다, 미국장 깨끗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그 금감원이나 이런 감독 당국에서 그냥 두고 보면 안 되고 조치를 당연히 지금 취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기사도 준비를 해주신 걸로 다음 장 보이는데. 보여주시면 뉴데일리 경제에서 차라리 유튜브 본다 실내일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그래서 이제 저게 제 얘기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하는 보고서를 내놓고선 정작 기관은 숏을 친다. 종목 토론방에서는 증권사 리서치에 에서 발행하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조롱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증권사 리포트와 반대로 투자해라 하는 말이 횡행하잖아요. 다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부끄러워해야 된다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이런 얘기를 만들게 된 애널리스트도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권사의 고위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워해야 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다 공동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사 좀 우리가 몇 개도 살펴봤고, 박 작가님 원래 소신껏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증권사들 리포트를 나와도 여러분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잘 판단해 보자, 그런 말씀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2차 전지를 또 이제 주목해 볼 다시 시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삼성 SDI 사장이 이제 최근에 또 얘기를 했는데, 뭐 건식 급판 요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거 좀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테슬라 이거 배터리판을 바꾼다 해서 저거 올리신 좀 한번 올려주시죠. 이게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원이 3프로 TV에서 22년 6월 달에 나와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 권식 정극 그 얘기는 이제 2020년 가을에 이제 테슬라가 그 배터리 대회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얘기했었던 이제 그거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저기도 나오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LFP 대비 습식 건식 공정의 NCM 양극재 종류별 배터리 가격 비교해서 이제 정원석 연구원이 만든 자료고요. 습식일 경우에 이제 NCM 622일 경우에 LFP보다 31% 비싸고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LFP 대비해서 NCM이 30% 비싸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고요. 여기서 이제 니켈 함량이 올라가면 NCM 811이 되면은 14%로 가격 격차가 줄어들고, NCM 9000이 되면은 12% 가격이 줄어들고요. 거기다가 건식 공정을 도입하게 되면 그러면은 원가가 더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식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NCM 622일 경우에 LFP보다 12% 비싸고, NCM 811이면 3% 더 싸지고요. NCM 9000까지 가면은 이제 LFP보다 5% 더 싸지기 때문에 이게 압도적으로 LFP를 퇴출시키고 NCM이 이제 주력으로 올라설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건식 공정이라는 게 결국은 뭐 기술적으로 복잡하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제 배터리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은 배터리 원가 경쟁에서 이제 우위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K배터리하고 이제 중국 배터리 간에 이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정원석 하이투자연구원이 23년 이제 여름에는 또 말을 바꿔갖고, LFP가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배터리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LFP가 대세가 되면은 LFP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쟁력을 따라가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빔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 22년에 얘기했던 거하고 23년에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애널리스트가 한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애널리스트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게 본인들의 이게 뭐 기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결국은 대중의 신뢰를 이제 먹고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뢰를 지켜야 돼요. 저런 식으로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갖고 자기의 말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대중의 신뢰를 이제 받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감원이나 금융위 같은 쪽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캐스퍼. 캐스퍼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건데, 지금 캐스퍼 광고 문구가 저게 이제 NCM이 들어가요. NCM이 들어가면서 가격적으로도 저렴하고, 작년에 이제 레이 EV 나왔던 이제 CATL의 LFP 배터리 장착했던 것보다 거리가 이제
그 레이가 한 205km 가거든요. 캐스퍼는 지금 NCM을 넣어갖고 315km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가격적으로, 성능적으로 이제 훨씬 좀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광고 문구를 뭐라고 쓰냐 하면 네. 배터리의 차이가 성능의 차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현대차가 지금 광고 문구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원석이라든지 한병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대중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LFP를 써야 되고 LFP에서는 한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에코프로비엠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건 진짜 문제인 거죠. 네. 자, 오늘 박순혁 작가님과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박순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